가계급여 해결 방법 두 번째, 퇴직금입니다. 지금 올해 2020년도 한도가 과거까지는 3배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1년도까지는 정관에서 정한 약속대로 배율을 다 인정을 했고요. 2012년도 이후부터는 3배수가 됐습니다. 3배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연봉의 12분의 1,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됐고요. 지급금액에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줘야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거는 연봉의 10%, 여기는 8.3%, 12분의 1 하면 8.3%가 될 텐데 연봉의 10%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 그런데 이게 2020년도부터는 2배수로 개정이 됐습니다. 2배수. 3배수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2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이것도 2배수가 돼야 되겠죠. 2배수 초과는 소득세. 지급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배수에 대한 약정 근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준다.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 규정이죠. 그리고 1배수는 줄 수 있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실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임원의 퇴직금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정관 규정이 명시를 해야 되고요. 임원 퇴직금의 경우에 지급 규정, 또 이사회 주총 결의, 직급 근속 연수에 비례해 갖고 차등 지급. 직급,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뭐 차장, 뭐 많죠? 그러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 차등 배당을 차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무급 이상, 사내이사 이상에 대해서 차등을 지급할 수 있고요. 뭐 2배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하면 뭐가 좋은 게 있냐?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급여, 상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봉에 비례해서 연봉의 10%, 그리고 2배수 하면 연봉의 20%까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세율이 낮죠. 낮은 세율, 이익잉여금 감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도 줄 거고요. 다만 법인세를 줄기는 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초과해갖고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영업 손실이 되고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 손실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사회적립되는 그러한 DBDC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그때그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사회적립을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갖고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익에 영향이 미칠지언정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핸디캡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사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손 발생의 우려의 단점이 있고요. 지급 규정이 필요하고 이사회 주총 결의 BBC의 부인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보게 되면요,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의결해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않냐고 차등 과다 지급한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상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가고 다른 회사에 비추어가고 너무 많이 줬다. 다른 직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다. 다른 임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한 단락만 더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규주총 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 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아니 자기는 20배 가져가고 다른 임원은 5배라는 거예요.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할 수도 있게 하겠죠. 이런 경우 인정을 못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찍어서 타겟을 해서 혜택을 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